그렇다면 기초과학의 토양을 잘 다져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디일까? 노벨상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미국. 이제까지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400명. 2위를 차지한 영국의 137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3위는 1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 이들 세 나라만이 100명 이상의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다. So the way that the ELISA works is you, the positive will... 특히 미국의 경우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력은 기본. 전 세계에 뛰어난 인재들의 이민이 잇따르고 있어 노벨상 배출 강국의 위험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전 세계 7위의 기록을 가진 일본이다. 과학 분야의 수상자 26명을 포함해 총 29명이 노벨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학 분야만 따진다면 스웨덴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준.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벨 물리 생리의학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2000년대 이후 매년 한 명 이상의 수상자를 내고 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 기초과학 육성에 집중해온 일본. 서구권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응용과학이 아닌 물리학과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왔는데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100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꾸준히 기초과학 인력을 키우며 기본에 충실한 장기 전략이 지금의 노벨상 수상으로 빛을 발한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년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이 유일할 뿐 과학 분야에선 전무한 상태. 우리나라의 연구 시스템은 어떤 연구의 결과의 도출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연구를 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엇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그 기초적인 연구지만은 그래도 이 연구를 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연구 테마가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3, 2, 엔진 점화, 이륙, 두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왜 아직 우리나라는 노벨상과 인연이 없는 걸까?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기초과학 연구의 역사가 짧은 편이라 학문의 토대가 깊지 않다. 그럼에도 최근 10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 상위 1%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에 선정된 한국 과학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7년 29명, 2020년엔 46명으로 늘었다. 과학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세계 상위 1%의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수십 명씩 배출되고 있는 것. 이미 노벨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에 올랐던 고 이호환 교수. 1976년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한타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연구자로 한국의 파스테르라 불리는 인물이다. 2020년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현택한 교수도 있다. 나노결정 합성 분야의 대가인 현 교수는 나노입자를 균일한 크기로 대량 합성하는 표준 기술인 승온법을 개발해 나노입자의 응용성을
대폭 넓힌 공을 인정받고 있다. 노벨 화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또 한 사람. 화학계 유령 교수를 찾아가 봤다. By alkali metal ions in 여기에 그 카이스트에서 35년을 일했고 그리고 또 여기 켄텍에서 지금 첫 해를 지금 보내면서 같은 분야에서 다공성 물질의 그 촉매 합성하고 촉매 그 응용 쪽 연구에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화학 연구에 매진해온 유령 교수. 그의 대표적인 연구 업적은 메조 다공성 탄소의 합성과 메조 다공성 제올라이트 촉매 물질을 설계한 것인데 쉽게 말해 인류가 촉매와 화학 반응에 촉진 현상이나 흡착 등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약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던 유령 교수. 특히 그의 연구 결과가 4만 5천여 편의 학술지에 인용되었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우리나라 최초 상위 0.01% P인용 우수 연구자의 이름을 올리며 유력한 노벨상 후보자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예측 후보고 또 그리고 여러 명을 저 3배수로다가 후보로 뽑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기대는 별로 안 했고요. 그 저같이 그 한국에서 그런 그 후보로 뽑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까지 뽑히면 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국제적으로다가 그 인정받을 만큼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자연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게 되겠죠. 40여 년간 한우물을 파며 열심히 연구활동을 한 결과 어느새 노벨상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는 유령 교수. 작년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올해 초 소속 학교를 옮겨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유 교수가 새롭게 몸담게 된 한국에너지공과대의 경우 5년 단위의 평가를 거쳐 연구 능력만 입증할 수 있으면 정년 없이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한 없는 연구 자율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65세가 넘는 교수는 정년 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임 교수가 안 되면 대학원생을 받을 수가 없고 실험실을 또 갖고 그 자신의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교수 대우가 돼서 실험실 연구를 할 수 있고 실험실을 갖고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 대학 정년 문제는 항상 과학기술계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어 왔다. 65세로 제한되고 있는 정년 제도가 인재 유출은 물론 인재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부분의 외국 대학에선 종신직을 택하고 있다. 능력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구 연속성을 부여하는 원리다.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곧 이너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교수는 1922년생으로 올해로 만 100세가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인 랩의 학생들을 지도하며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령 교수와 같이 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진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은 어떨까? 서울의 한 대학교.
노벨상의 밭이라 불리는 구조 생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우재성 교수를 찾았다. 우 교수는 생명과학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 셀의 세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신진과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해오고 있을까? 모든 생물학자들이 뭐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 디테일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단백질의 스트럭처를 먼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규명하고 그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학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생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RNA, DNA의 구조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구조생물학은 노벨상의 산실이기도 하다.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의 구조를 알아낸 로더릭 맥키넌. RNA 중합효소 구조를 푼 로조 콤버그 등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조생물학자인 우 교수는 노벨상 수상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말 중요하고 기념비적이고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규명해야 되는데 아마 단일 분자나 그런 복합체로는 구조생물학이 그 노벨상을 또 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는 구조생물학도 약간 더 거시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더 큰 세포의 어떤 구역, 특정한 구역에서 많은 단백질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밝힌다거나 이런 좀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또 발전을 해야 또 발전을 할 것 같고.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이미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구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생물학에 대한 연구 자체를 늦게 시작한 데다 그 중요성을 간과한 탓에 투자와 지원이 더욱 늦어진 경향이 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기초과학보다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과학 쪽에 더 비중을 둔 탓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뿐 아니라 일본까지도 구조생물학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구조생물학의 가치를 깨닫고 연구에 필요한 가속기와 저온전자 현미경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구 장비를 갖추더라도 구조생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연구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수가 강의도 해야 되고 뭐 펀딩도 따야 되고 그 와중에 셋업도 해야 되고 셋업하면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같이 실험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논문을 내야죠.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과정은 정말 슈퍼맨이 아니면 그 견디기 힘든 과정. 이 과정들을 사실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 실험실을 셋업하고 자기 실험실을 운영하고 그 연구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무슨 연구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확립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것만 하게 만들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X선을 발견한 렌트겐. 질소비료 발명을 통해 농업혁명을 이룬 카를 보슈. 특히 상대성 이론을 제시해 현대 물리학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까지. 인류의 회자되는 유명 과학자들을 다수 배출해온 독일은 어떤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을까? 특히 노벨상 사관학교라 불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일 기초과학 연구의 본산이라 불리는 과학연구기관으로 독일 주요 도시와 미국 등에 80여 개의 단위연구소를 두고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2만 4천여 명의 연구원들은 천문학, 뇌과학,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법률, 역사, 미술사 등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학문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막스 플랑크 협회는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관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33명. 이는 단일 연구기관으로서는 세계 최다다. 그렇다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걸까?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영향력 있는 저널의 논문 게재를 궁극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막스 플랑크 협회 역시 각 연구소의 예산을 결정할 때 R&D 평가 기준으로 과학 논문 인용색인 SCI급 저널에 등재된 논문 수, 특허 수 등 정형화된 지표가 아닌 동료 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Max Planck model is to give the researcher their complete freedom. Yes, freedom and good support. So. And help perhaps to stay in academia, but not all of the students can stay in academia. So there is a career also in outside academia, in industry. 우리나라 역시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기초과학 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한 데 이어 기초과학연구와 관련한 지원사업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면서 2022년 약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이는 2017년 1조 2,600억 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충북 청주시 오창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오아시스 설립도 추진 중으로 이제까지 방사광 가속기는 총 30개의 노벨상을 안겨준 노벨상의 산실이기도 하다. 기초과학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